안녕하세요. 며느리형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ounce on이라는 구동사를 알아보는데 굉장히 낯섭니다. 덤벼들다. 이거는 pounce를 뭐 on으로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jump on으로 생각하면 돼요. leap on. 튀는 거 아시죠? jump on, leap on. 위에서 아래로 확 덤벼드는 거죠. jump on. 이용하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용하다는 것은 draw on이라고 써요. 붙어갖고 빠는 거예요. draw on, 이용하다. 기회 같은 것을 이행하다. 그 다음에 생각나다. 뭐 어떨 때 쓰냐면 hit upon 또는 hit on an idea. 그러면 아이디어가 탁 머리에 부딪히는 거죠. 그게 생각나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에, 참 어렵죠? 이런 건 뭐 한번 배워보긴 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That night, 그날 밤, when we were sitting in front of the TV 앞에서 앉아 있었을 때, Sherin returned to the subject. Sherin은 딸인 거죠. Sherin은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갔다. What are you watching? 뭐 보세요? News. What for? 왜 보는데요? 그랬더니, 에, 왜 보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겠어요? To find out what's going on in Lebanon. Lebanon에서 뭔 일이 있는가 하고, 라고 replied my husband, 남편이 말한 거죠. I saw the trap. 저는 함정을 보았, 거기서 함정을 느낀 거죠. It was too late.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Sherin immediately, 즉시 이 열린 거, 이 기회를 draw on, put on, pounce on, 이용해 먹었다, 이런 거죠. You see, 아시다시피, you curious to know, 알려고 호기심 있죠? What's going on in the country where you born? 당신이 태어난 그 나라에서 뭔 일이 있는지. You are settled in England. 영국에 정착했지만 you have friends, 친구도 있고 dad earns plenty of money. 아빠는 많이 돈을 벌죠. You've got security, 안정돼 있고요. Yet you still buy Lebanese. 그런데 여전히 레바논 신문을 사 보시잖아요. You channel up, 채널을 이리저리 홉, 뛰었다 저러 뛰었다 하는 거죠. You find a bit of news to do with Beirut와 관련돼 있는, to do with 관련된 이란 뜻이죠. 약간의 뉴스라도 찾을 때까지. You imagine the future, 미래를 as if, 마치 it was the past. 미래를 과거인 양 상상해요. Not realizing, 깨닫지도 못하죠. The war will never end. 전쟁이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What I mean, 제가 말하는 것은 is that if you are not in touch with your roots, 뿌리를, 에, 뿌리하고의 접촉을 하고 있지 못하면 you feel, 당신은, 아빠는 부모님들인 거죠. 에, you lost touch with 세상을 완전히 다 세상과의 접촉을 잃은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Is it so very hard? 그러니, 에,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then이죠. For you to understand what I'm feeling.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밑에 나와 있죠. 빈칸 A와 B의 스펠링상으로 파운드 아시죠? 파운드, 1파운드, 2파운드 하는 파운드가 있죠. 물론 때리다, 툭치다 뜻도 있지만 아무튼 요거 앞에 있는 단어니까 파운스죠. 파운스, P-O-U-N-C. 저는 파운드하고 파운스를 같이 단어를 기억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언어로 잘 안 되기 때문에. We noticed that, 우리는 주목했어요. 걔가 as he passed round the circle of the card. 카드의 원형을 주위를 지나가면서 with his nose down, 코를 내리고 눈은 direct 땅을 향한 채로. 그런데 as 여기까지 묶인 거죠. 콤마 콤마로 never. 에, 제대로 카드를 탁 집어내지를 못했어요. 그 위에 탁 찾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As he eyes, 그의 눈은 포착을 했을 때, but turned back, 다시 돌아가서 pick it out, 그 집어냈어요. It was clear that he chose it, 선택한 게 분명해요. 냄새, 에, 냄새를 가지고, not by sight, 시각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에, pounced가 답이 되는데 어려운 구동사입니다. 뭐 부동사를 많이 다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부동사도 하는 거죠. 자, 파운스가 나왔는데 맹금 이런 것이 갑자기 달려들다. 아까 점폰, 립온이라 그랬죠. 에, 실제 과오 등을 올라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뛰어들다.
또는 문득 생각이 나다, hit upon, hit on이라는 뜻이죠. 근데 어원으로 도움이 안 돼요. 물론 파운드가 1파운드, 2파운드 하는 그 파운드도 있고, 이게 두드리다 이 뜻도 있어요. 좀 어렵죠? 파운드가 두 번째 다운, 두 번째 뜻으로는 구멍을 뚫다 이 뜻이 있죠. Pounce는 physically leap on or jump on이죠. I can't believe you cat pounced on my face. 와, 당신 자기 고양이가 내 얼굴로 확 덤벼들었어. What I was doing. 내가 한 것은 뭉개 배때기를 확 비벼서 문질러 내려고 하는 거죠. To seize or take advantage of, 이용하는 거죠. With great alacrity,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런 거죠. I saw an opportunity where I might score,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았고, 그래서 pounce on it, 그것을 확 잡고 슛을 했죠. To criticize, berate, 비판하다죠. 말로 막 뭐라 그러는 거죠. You don't need pounce on me. 저한테 막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Just because I said your favorite, 당신이 좋아하는 필름이 과대평가됐다고 내가 말했다고 해서 이런 거죠. The spring on, swoop on, swoop upon,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걸 swoop이라 그래요, swoop. 여러분은 느낌이 잘 안 오지만 저는 swoop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예. As Gerald came into the room, 방에 들어왔을 때 그의 친구인 Daniel은 pounced upon him. 그게 확 덤벼 들어가고 frightened him to death, 죽이겠다고 위협한 거죠. Sherry는 immediately pounced on his of, 이 기회를 이용했다. Never pounced on the right, 그거를 집어내지를 못했다. 눈은 발견했으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